안녕하세요. 오은혜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저희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과 헤어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원래 평상시 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좀 알려드리려고 한번 저와 함께 메이크업 한번 하는 걸 봐주시면 좋겠어요. 네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원장님이십니다. 네, 언니 헤어 담당 지희라고 합니다. 네, 헤어는 좀 자연스럽게 언니가 오늘 청바지에 나시를 입고 와서 내추럴한 스타일로 할 거고요. 그 웨이브랑 생머리랑 그냥 내추럴한 거고 안 한 거 같은 머리도 다 잘 소화하셔가지고 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잘 소화해 주세요. 그래서 진짜 다 잘 어울리세요. 얼굴이 너무 솔직한 작아. 얘기도 좀 해주세요. 언니 얼굴이 작으셔가지고 진짜 비율이 너무 좋으시잖아요. 근데 언니는 머리 뭐가 제일 좋았어요? 머리? 네. 그럼 개인적으로? 나는 개인적으로 시컬 안쪽으로 메이드 말할 거예요. 시컬이 다이란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귀여웠어. 진짜 너무 오랜만에 50부작 했는데 정말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드라마 한 편 끝나면은 계절이 바뀌고 나이가 한 살나 먹어있고 정말 잡을 수 없는 시간. 여러분들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. 매일 하는 것보다는 두 번 정도 하시는 게 일주일에 매일 하는 거랑 흡수되는 양이 비슷해서 어차피 계속 하려면 부담스럽잖아요. 일주일에 두 번씩 한 5분에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있다 헹궈주시는 게 그래도 좋은데 바로 헹구시면 거의 효과가 없으세요. 사실 머리카락이 햇빛에 굉장히 약해. 그래서 머리 모발을 생각하시려면 햇빛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케어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? 그때는 꼭 팩을 하죠. 두피도 신경을 써주고 두피 샴푸 같은 거 해주고. 네, 머리를 넣고 이제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볼까요? 찬이 메이크업 하는 원장님인데 인사 좀 해. 정대단한테요. 안녕하세요. 유나니 메이크업한 찬입니다. 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했어요. 초반 컨셉이요? 따로 없는데. 없어도 뭐라도 지어서. 언니 다 잘 어울려요. 안 어울리는 색이 없어. 세뇌 당하신 거 아니죠? 진짜로. 전 눈 밑에 기미. 기미를 제가 잘 커버를 하려고 하는 편이죠. 제일 신경 많이 쓰는 부분. 피부를 얇게 하면서 커버를 잘 하는 거. 그게 저의 메이크업의 포인트. 메이크업 하는 친구들이 꼼꼼하게 잘 해주죠. 힘들어요, 그래서. 찬이가 굉장히 잘하는 거 중에 일단 안 번지고 눈썹이 안 처지고 약간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눈썹 그릴 때 펜슬로만 안 하고 이건 갈색 섀도우를 먼저 그린 다음에 이걸로 잡는 거죠? 네, 그렇게 해야 또 눈썹이 훨씬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비대칭이 화면에,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절대 비대칭 같은 느낌은 많이 안 드는데 화면에서 보면 확 티가 나요. 완전 틀려, 얼굴이. 이쪽이랑 이쪽이랑. 얼굴이 좀 예쁘게 나온 것 같다. 그러면은 이쪽으로 치려고. 근데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. 이쪽. 이게 약간 좀 퍼져 보이는 느낌이랄까?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앉고 제가 슬슬 이제 옆으로 가죠. 제가 예쁘게 나오는 것으로. 눈두덩이랑 언더 번지는 부분에 약간 유분 파우더라든지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해주면은 훨씬 덜 번지거든요.
근데 유분을 많이 잡아주는 게 힘인 것 같아요. 그니까 언니는 라인 그릴 때 눈이 동그랗게 길어 보이게 하려면 뒤에를 너무 처지게 그리지 말고 약간 일자 느낌으로 빼줘야지 눈이. 마스카라는 요즘에 잘 쓰는 거 뭐예요? 저 이거 지금 에스쁘아인데. 에스쁘아? 응. 마스카라는 진짜 떡지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. 누나 언니는 너무 파운데이션만 쓰면은 이게 피부가 너무 얇아가지고 나중에 좀 들뜨거나 좀 갈라지거나 맞아, 이런 맞아. 현상이 많아가지고 파운데이션만으로는 안 쓰고 비비랑 섞어가지고 비비가 아무래도 조금 더 촉촉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피부에 좀 밀착되는 게 더 언니 피부랑은 맞아서 파운데이션이랑 비비랑 좀 섞어서 많이 써요. 떡볶이. 내가 진짜 파운데이션으로만 메이크업을 했더니 엄청 뜨더라고. 바디 피부가 조금 어두워서 너무 밝은 거는 안 쓰고 중간 컬러 정도? 23호? 뭐 호수로 한다면 뭐 23호 정도? 21호 선물로 주시는 분들 가끔씩 있거든요. 저는 23호입니다. 저 드라마에서 쓰고 있는 볼터치 너무 좋아요. 어디 거예요? 블링글로우라는 제품인데 이게 섞어서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광이 나면서 확실히 내가 할 때랑 전문가의 손길이 스칠 때랑 너무 다르죠. 우리 미니 슈퍼스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유튜브에 저희 쉐딩을 하고 있는데 이 쉐딩 색 호수는 뭐로 쓰는 거 있나요? 저는 쉐딩 호수는 뭐로 쓰는 미디엄 다크입니다. 미디엄 다크? 그냥 쉐딩은 너무 과하고 빡하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목이랑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톤으로 선택을 해서 너무 경계져 보이지 않게끔 뭐 약간 크림 볼터치를 하고 나면은 금방 날아갈 수 있거든요. 그다음에 약간 파우더 타입으로 과하지 않게 살짝 올려주면은 지속력이 오래 가죠. 베이스를 항상 바르고 난 다음에 해서 발라야지 뭔가 입술이 된 듯? 다 있어요. 눈썹 여기 좀 했다고. 뚜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한번 받아봤는데요. 저는 좀 메이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섀도우나 이런 것들을 음영이나 이런 걸 줘서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을 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평상시에도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이렇게 제가 드라마 촬영 아니고 뭐 미팅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늘 즐겨하는 메이크업을 받아봤어요. 즐거우셨나요? 좋아요? 반갑습니다.